안녕하세요. 오늘은 백종원 씨의 폭탄 달걀찜, 폭탄 계란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찜이 이렇게 뚝배기에서 부풀어 오른다고 해가지고 폭탄 계란찜이라고 하는데요. 과학적인 원리를 보면은 그냥 계란찜을 거의 한 80% 정도까지, 계란찜을 만들기 위한 계란을 80% 정도까지 여기 뚝배기에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잔열로 계속 익히면은 부풀어 오르겠죠. 그 부풀어 오르는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에요. 그러기 위해서는 계란이 이제 80% 정도 차게 해주면 되겠고요.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계란을 저는 한 5개 넣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리고 나머지 양은 이제 물로 조절해 주면 되겠죠. 물을 부어 주겠습니다. 물로 뚝배기에 80% 정도 찰 수 있게, 거의 80%라는 게 거의 이렇게 거의 뭐랄까 손가락 하나 정도 남길 때까지 이렇게 채워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르기가 쉽거든요.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란을 반죽을 해줘야 되겠죠. 자, 계란을 이렇게 반죽을 해주시고요. 반죽을 하면서 그 사이 이제 준비물 마저 말씀을 드리면 토핑을 해줄 수 있게 파 다 된 다음에 파 준비해 주시고요. 그리고 설탕인가? 이거 지금 설탕인지 소금인지 구별 안 되네. 아무튼 설탕하고 소금, 간을 위해서 설탕하고 소금을 준비를 해줘야지 돼요. 근데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? 냄새 맡아봐도 알 수 없고요. 자세히 봐도 몰라요. 맛을 봐야지 돼요. 근데 상관없어요. 지금은 어차피 둘 다 넣을 거니까. 설탕하고 소금을 넣어줍니다. 참고로 그 계란하고 설탕하고 참 잘 어울려요. 그 허상감 매혈기에도 보면은 그 이혈두라는 사람이 설탕하고 소금하고 헷갈려 하잖아요. 맛을 봐야지 돼요. 구별하려면은. 참 소금이 죽음을 뭔 줄 아세요? 죽염. 네, 이렇게 계속 저어주면서, 그리고 저것도 하나 필요하겠죠. 그 다 하고 나서 그 향을 위해 가지고 참기름도 좀 이따 뿌려주면 되고요. 그거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해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중불로 불을 켜시고 벽면을 따라서 계속 이제 저어주기 시작합니다. 계속 저어주면서 덩어리가 슬슬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. 계속 이렇게 저어주다 보면은 이제 많이 이렇게 덩어리들이 생겨요. 여러분 요즘에 그 계란 비싸잖아요. 계란 비싼데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. 조선시대 때는 AI 때문에 뭐 계란이 비싼 게 아니라 계란이 닭보다 비쌌다고 하는 그런 적도 있어요. 자, 계속 이렇게 익혀줍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80에서 한 90% 정도 거의 다 익었을 때 뚜껑을 덮어줘요. 이 뚝배기보다 한 사이즈 큰 그릇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. 이제 그러면서 부풀어 오를 거거든요. 그리고 불은 낮춰주시고요. 이제
기다려봅시다.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6분, 7분 정도 했을 것 같아요. 부풀어 올 때까지 칙칙 물 소리 나면서 이렇게 해서 부풀어 오른 폭탄 달걀찜이 된 거예요. 여기다가 하루 토핑 해주시고 그리고 참기름 뿌려가지고 서빙하면 되겠습니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이건 뜨거우니까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. 자, 그러나 이번 거는 실패했죠. 어때요? 이게